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불자들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발언의 장,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월결사 108 원력문에 맞춰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들이 치료비가 없어 안타까운 상황을 겪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언합니다. 불교 수행법인 절을 통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기원하고 삶의 희망을 전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어제 조계사에서 제23회 국내외 난치병 환아 치료비 마련을 위한 사업 설명회와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가 종교를 가리지 않고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있다면 누구라도 재단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어린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재단은 멈추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하고 치료비 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인하는 행사는 2001년 시작해 올해로 23회를 맞았습니다. 복지재단은 그동안 900여 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총 22억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삶을 선물했습니다. 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종단은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때까지 항상 여러분들의 곁에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최선을 다해 함께 하겠습니다.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을 비롯해 매일 유업 하나금융 나눔재단 등 기업과 단체에서도 치료비 후원과 함께 참가자들을 위한 먹거리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이윤석 아동의 어머니가 참여해 난치병 어린이들의 쾌유를 발언했습니다. 저와 윤석이, 우리 윤석이뿐만 아니라 아픈 아이를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평범한 인생은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복지재단을 후원하고 있는 현직 소방관 이상현 씨가 축사를 전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작디작은 몸으로 크나큰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재단 홍보대사인 트로트 가수 은가은도 함께해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그 친구한테는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난치병 어린이 후원은 오는 9월 말까지 온라인 모금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연된 금액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